자, 그림 데이트를 마치고 또 어딜 가셨어요? 어디를 가셨을까요? 왜 이제 왔나요? 다시 연습을 하시는구나. 나만큼 힘들었나요?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. 지금 네. 불편함은 어떤 게 불편해요? 되게 경직된 느낌이 스스로 너무 많이 들고. 그렇죠. 뭔가 편안하게 음에 이제 음을 타면서 부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억지로 그냥 부른다는 느낌 너무 큰 것 같아요. 이번에 병원에서 아주 정밀 검진까지 좀 받고 왔는데요. 한 3, 4개월 정도는 노래를 쉬어야 된다는 좀 그런 소견이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재활하듯이 목 컨디션 좀 회복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예. 지금 목 상태가 완전히 돌아오신 건 아닌 거죠? 네. 정말 재활하는 느낌으로 차근차근 정말 막 급하지 않게 다시 한번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와. 후이. 후이. 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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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누구시지? 왔어. 저는. 누구시죠? 안녕하세요. 선생님 어렸을 때 계셨구나. 와, 여기까지 너무 고맙다. 너무 고맙다. 어머. 눈이 보니까 진짜. 알겠어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가수 모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와. 어머. 사랑인가? 너무 좋아했어. 와. 사랑인가? 뭐랄까, 재활이라 그럴까요? 이렇게 열심히 또 하신다고 하셔서 응원차 방문했고요.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, 목?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목 많이, 또 옛날 목소리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. 아니야. 너 어떻게 이렇게 잘 관리하냐? 저요? 저도 큰 일이 있었잖아요. 무슨 일이? 유세 씨도? 목을 다쳐서 수술까지 했었는데도 지금은 되게 잘해. 성대 수술을 한 게 아니라 경추 수술을 하면서 하는데 여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대 데미지가 회복을 좀 하는 중이라. 힘드실 것 같아요. 저 가수들은 정말 저 목에 관한 어떤 한 에피소드가 하나씩 꼭 있는 것 같아요. 어머. 대기실에서 되게 놀라서. 저 엄청 울었어요, 대기실에서. 너 울었다고, 네가. 장난 아니었어요. 근데 저는 되게 좀 민망하다 그래야 되나? 약간 좀 되게 형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왜냐면 제가 그때는 목 상태가 더 안 좋은 상태였어서 대기실에서 너무 불안하니까 어리광을 계속 들었어요. 목소리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? 목 아픈데 어디. 근데 형이 되게 조용히 있다가 괜찮아. 오히려 저를 막 진정시켜 주시고 정말 그냥 덤덤하게 막 그런 정작 본인 무대 하는데 나보다 목이 몇만 배는 더 안 좋은 상태였던 거야. 그날 너무 충격을 받고 일단은 그 방송이 나오고 나서 연락드렸어요. 방송이 나오고 좀 지나서 형 고생하셨어요. 이 연락을 너무 죄송하니까 오히려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형한테 되게 죄송한 마음을 막 갖고 있다가 갑자기 열애설을 보고 바로 태세전 돼서 도둑놈이다 이제 김현석 도둑놈이다.